네, 드디어 오늘이죠. 우리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. 발사 시각은 잠시 뒤 4시로 결정이 됐는데요.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 여부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탁민재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명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4시부터 이루어지니까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, 누리호 성공 여부가 발사 후에 15분에서 16분 뒤면 판가름 난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완전한 성공인가요? 네, 이번 발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발사체가 성공했느냐. 이제 그거를 우선 따질 수 있고요. 그 네. 다음에 거기에 탑재된 위성들이 있는데 그 위성들이 이제 궤도에 올려진 다음에 정상 착도하느냐. 이제 그 부분을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발사체의 임무는 위성을 그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네, 그 시간이 약 960초 정도 걸려서 16분 정도 되는데 그때 고도는 지금 700km로 알고 있고요. 근데 700km 원궤도를 유지하려면 속도가 7.5km per second, 그러니까 초당 7.5km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경로각이라고, 그러니까 그저 수평 방향에서 이제 그 0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수평 방향으로 비행을 해야 돼요. 이 속도로. 네. 만약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 궤도의 원지점, 근지점이란 게 있는데, 근지점이 그 700km보다 더 낮아져가지고, 이제 이게 많이 낮아지면 대기권을 통과하게 되거든요. 아니면 네. 대기가 좀그 밀도가 높은 지역을. 그러면, 항력, 공기적인 그 저항, 항력이라고 그러는데, 그게 커져가지고, 뭐, 그냥 한 번만에 추락할 수도 있고, 아니면, 한 2, 3일 있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위성의 성공은 위성이 좀 4개가, 5개가 올라가 있거든요. 총. 네. 그 검증 위성 하나하고, 그 다음에 4개 대학에서 만든 그 큐브 위성 4개가 있는데, 다섯 개의 위성이요. 그건 모두 이제 따로따로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개발하신 그 교수님들은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하시죠. 네. 네. 그러시겠네요. 발사에 성공해도 자기네 위성이 통신이 안 되거나 뭐 태양 전지판이 안 펴지거나 하여튼 등등 그동안은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 더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시겠네요. 네네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 위성이 궤도에 안착이 잘 되는 거가 첫 번째 네네. 과제겠네요. 네. 그래서 발사체 쪽에서는 거기까지만 하면 자기는 성공이라고 그렇게 네. 그 네, 결론을 내립니다. 그렇군요. 네. 일단 작년 1차 발사 때는 절반의 네.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. 아쉬운 실패를 하고 당시 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, 지난주에는 또 2차 발사가 당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연기가 됐습니다. 네. 네. 먼저 지난 네. 진 1차 발사할 때는 그 이제 발사체가 3단으로 1, 2, 3단으로 되어 있는데 3단도 산화제 탱크가 따로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산화제 탱크 내에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또 헬륨 탱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헬륨 탱크가 그 산화제 탱크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그이 탱크가 받는 부력이 설계치보다 컸는지 이게 분리되어가지고 탱크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탱크를 좀 일부 파손한 거죠. 네. 그래가지고 산화제가 누설돼가지고, 지금 연소 시간이 한 325초로 알고 있는데, 46초 전에, 네? 그러니까 부족하게 그냥 3단 로켓이 작동을 멈춰가지고, 궤도에 거의 진입했는데 속도가 초속 7.5가 안 나오고, 초속 6.5km가 나와가지고, 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지점이 낮아져서 그냥 추락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고장이 네, 나면서 3단 그렇죠. 로켓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빨리 연소가 되면서 연소가 종료된 거죠, 종료. 그렇죠.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거네요.
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연기가 됐거든요. 이거는 왜 그렇게 연기가 그거는 된뭐 건가요? 언론에서도 자세히 보도했는데, 그거는 일단에 이렇게 산화제를 채울 때요. 보통 발사하기 한 2시간 전서부터 채우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큼 찬지를 바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, 거기에 그 레벨 센서가 있어서 산화, 액체 산소의 그 수면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산소가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. 네? 네.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키고 내려와서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그 안에 이게 레벨 센서가 기 막대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뜨면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높이를 재게 돼 있는데 네. 그런 기계적인 부분은 정상적인데 그 안에 봉 안에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건 뭐라고 뭐 부표 같은 그거에 위치를 재는 그런 정기적인 그 회로가 망가졌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.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찾으려면 일단 이단을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네. 앞에 헤더를 산화 탱크 앞쪽 그 뚜껑을 뜯어내고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안에 정기적인 것만 망가져서 그거를 1, 2단 사이에 그 점검 창이 있대요. 그쪽으로 네.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, 그렇군요. 그래서 원래는 그걸 분리하게 되면 뭐한달 이상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, 다행히도 며칠 만에 다시 이제 소개를 했다고 공식 뉴스 브리핑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우리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. 결함도 빨리 좀 찾아냈고 비교적 이렇게 네네. 수리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네, 듭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제 남의 발사체면 뭐, 그 사람들 와가지고 고치고 그럴 때까지는 반년 걸릴 수도 있고요. 네. 그쵸. 저희 거라는 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. 네, 이렇게 또 자부심이 느껴지네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뭐, 크게, 뭐, 이게 그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. 수만이 아니라 아마 수십만, 수백만의 그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거를 뭐 자동차처럼 미리 이렇게 운행을 좀 해본 다음에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, 이거는 쏴봐야 아는 거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미리 그 모든 거를 다 점검을 하더라도 실제 발사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또 모르기 때문에,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많이 이렇게 쏴봐야지 이제 그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. 네. 뭐 끝까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그 공학 문제 중에서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잠시 뒤 발사가 시작되면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, 발사가 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까요? TV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아니면 또 현장에서 볼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. 처음에 뭐잘 아시다시피 수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한 며칠 뒤에는 그 그래비티 턴이라고 약간 기술을 남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요. 네. 남쪽으로요. 네, 남쪽으로요. 저희가 지금 남쪽으로만 쏠수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날씨가 좋구나 그러면 1단이 연소 종료되면서 그 다음에 1단이 분리되는 게 혹시 망원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어요. 네.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폭발하지 않고 잘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쵸. 네.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이제 2단이 점화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하여튼 2단이 계속 한 140초 동안 타가지고 2단이 이제 연소 종료되면 2단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3단이 점화되는데 이런 네. 거는 이제 그 MCC 그러니까 미션 컨트롤 센터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3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25초가
타면 그다음에 그 3단도 분리가 되거든요. 네. 네,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아 3단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. 3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위성을 떼는지 아니면 분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 거기까지 하면 이제 발사체의 임무는 끝나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페이로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장 분리를 하지 않고 우선 검증 위성만 분리하고 나머지 큐브 위성은 좀 나중에 분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하지 않은데요.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도와 속도, 그다음에 비행 경로각이 원래 그 설계된 거기에 아주 근사하게 가 있어야지만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정말 네. 그래서 모든 게좀 지난번에는 네. 말씀하세요. 종합적으로 좀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성공을 할수 있겠군요. 그래서 지난번 1차 봤을 때는 여기까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다뭐 정상적으로 연수가 끝났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맞아요. 그 미션 컨트롤 센터에 있는 그 항우연들은 환호하지를 않는 거예요. 저 그때 보고 있었는데 네. 그래서 뭐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속도가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궤도에 제대로 못 들어간 거죠. 46초 차이였던 거죠? 네, 46초예요. 그래서 정말 아쉽네요. 초속 7.5가 나와야 되는데 6.5만 나오면 이제 많이 차이 나는 거죠, 이 정도면. 오늘은, 원궤도를 못 만든 거죠, 원궤도를. 네. 오늘은 정말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, 만약 오늘 우리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을 하면 우주 개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. 우선은 이번에 올린 그 발사체가 소년 발사체가 그 설계된 탑재 중량은 1.5톤이거든요. 네. 그 1.5톤이면 지금 항우연에서 개발하는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다그 정도 급이에요. 그래서 협동 위성이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자력 발사할 수 있는 그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, 러시아, 유럽하고 중국, 일본, 인도 여기까지만 되고요. 다른 나라는 뭐 작은 로켓으로 그 위성에다 아주 조그만 한 100kg짜리 이런 걸 올린 적은 있었는데 아직 이런 발사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. 그렇군요. 이번 발사 성공하면 국내 항공우주 산업에 새 역사가 세워진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해 봐야겠습니다. 성공해야죠. 네, 그렇죠. 발사 시각이 지금 3시 15분이니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참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. 자, 뭐 그럼 네. 저는 저기 제 제자들이 항우연에 많이 가 있고요. 네. 또 이쪽으로 저기 뭐 다른 그 저기 스타트업하고도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네. 왠지 이번에 성공할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 정도 이제 실력이 있다고 그러죠, 이제는. 네, 교수님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누리호가 성공할 경우 그 다음 스텝도 궁금하거든요. 다음 목표는 뭘까요? 그게 좀 문제인데요. 우선은 발사체를 개발만 하면 안 되고 그걸 많이 쏴야 돼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. 저기 미국하고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. 그 미국에서는 아이타라는 그 우주 부품 팔때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을 할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부품을 사서 만든 위성은 저기 미국에서 승인하는 발사체로만 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발사체는 못 쏴요. 그다음에 인도 발사체도 부분적으로만 승인이 되는 것 같고요. 아니면 네. 껌벨러. 왜냐하면 옛날에 그 미국 인공위성 회사에서 중국 그 장정 록마치 발사체로 쐈는데 이게 추락했거든요. 네. 발사체가. 그랬는데 미국 그 조사팀이 가기 전에 이거 인공위성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다 중국에서 다 수거해 간 거예요.
그러면 자네들 그 부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다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에 발사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미국하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한미 관계가 지금 예전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개선되는 상황이라서 뭐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이 검증이 안된 발사체잖아요. 이거 처음 한번 쏴 성공하더라도 네. 그러면 이제 발사 보험도 이제 그 가입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선뜻 자기네 그 고가 위성을 여기다 실어 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. 아, 네? 그렇겠네요. 네. 뭐 한국 사람들도 네. 아 이거 믿지 못하겠다. 차라리 뭐 스페이스X 요새 싼데 그쪽에 쏘겠다.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우선은 이제 큐브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제3세계 위성들을 많이 이렇게 쏴주면서 이 헤리티지라고 하죠. 이게 발사 그 횟수가 이제 갈수록 점점점점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이게 좀 그래서 그 자주 쏘고 횟수가 쌓여야지만 신뢰가 쌓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 보험도 될 수가 있고. 그렇죠. 처음에는 뭐 아마 보험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. 그건 네 지금은 그 보험이 없이 쏴진다고 하더라고요. 아네 아니 그럼 이 다음 발사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쉽게 좀 들어주지 않겠죠. 네. 그게 이제 우선 이거를 썼으면 빨리 실용화를 하는 그런 게좀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너무 발사체가 작아요. 이건요. 지금 이걸 이제 뭐 개량하겠다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. 아무리 개량해봤자 지금 1조 5톤이면 2톤 조금 초과하거나 최대 한 3톤까지밖에 안될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뭐달 탐사도 지금 달 탐사를 처음에는 이제 미국 발사체로 하고 그다음 뭐 그다음 거는 이 한국형 발사체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끼켜야 1톤도 안 되는 걸그 페일로드를 넣을 수 있어요. 다른 더 모으니까 한 780kg짜리를 겨우고요. 네? 네. 그래서 이 정도로 보내가지고 발에 착륙해서 할수 있는 게참 별로 없거든요. 네. 제 생각에는 한 10톤 정도 되는 그 적에도 10톤 정도 올릴 수 있는 발사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게 있어야지만 뭐 저희가 정지궤도에 통신 위성 또는 방송 위성도 올릴 수 있고 자력으로요. 그다음에 탐사선도 좀 실용적인 거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화성에 또 작은 탐사선도 보낼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탁민재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.